송혜교 엑스박 보검 남자친구 편성 논의 중. No, I'm not a writer. Okay. TVN 초기 배우 송혜교와 박보검이 출연을 검토 중인 드라마 남자친구의 편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TVN 측은 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남자친구 편성과 관련해 TVN에서 협의 중이나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송혜교, 박보검 주연의 드라마 남자친구가 TVN에서 편성이 결정돼 12월 주목극으로 안방극장을 찾는다고 보도했다. 남자친구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여자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평범한 남자를 통해 부와 명예를 버리는 게 어려운지 평범한 일상을 내놓는 게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그린다. 드라마 예쁜 남자와 영화 국가대표의 형이 유영아 작가가 대본을 맡았다. 현재 남녀 주인공의 송혜교와 박보검이 각각 출연을 검토 중이다. 각 소속사는 검토 중인 작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